부산대학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약제 상한 차액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약제 상한 차액은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에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부산대병원이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킨 액수는 38억 원. 병원은 이 돈으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교수들의 국내외 학회 참가비로도 수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부산 동아대병원은 장례식장 수익을 재단인 동아학숙의 법인 회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지난 5년간 5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부속병원 수입을 학교 회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어긴 겁니다. 병원과 재단 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서 정말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원 결과 조치에 따라서 54억 원을 환수해야 된다. 재단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각종 재료들을 비싸게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입찰 자격도 없는 업체의 물품을 수의 계약을 통해 비싸게 사들이는 특혜를 준 겁니다. 지역의 대표 대학병원들이 부당하게 수익을 처리하고 제 식구 배불리기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